진짜. 네, 응원할게요. 잘 너무 좋아요. 네, 셋이서 이제 친구니까 말. 그래. 네, 그래. 반말도 잘하시는 거 같아요. 존댓말만 이렇게 잘하시는 줄 알아가지고. 네. 반말도 보내주고. 혹시 저 26이신 분? 없어요? 아, 저 친구 없네요. 네, 나도 말려놔야지. 자, 우리 판타스틱 분들이 이렇게 네 분에서 모이게 된 동기가 어떤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더블비로 네. 더블비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더블비라는 그룹으로 듀오 그리고 네. 언니들도 듀오. 다른 그룹으로 나가면서 이제 파이팅 합쳐졌어요. 더블비는 어떤 그룹이었어요? 힙합 발라드. 힙합 발라드요? 그러면 랩 담당하시고 노래 담당하시고. 알겠습니다. 이따가 WB 무대도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망원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한우 황소 곱창집에서 저녁 9시 반에 저희 판타스틱 분들 곱창 먹방을 한다고 합니다. 판타스틱 분들 먹방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극한 먹방이라고. 예. 먹방 전문 그룹인가 봐요. 네, 저번에 저랑도 한번 회 먹방하고요. 그리고 극한 먹방이라고 막 멀리 가셔서 먹방을. 네, 저희가 강원도 네. 평창에 있는 로데산 산채마을에 가서 잊을 수 없죠. 20군데에서 먹방을 했어요. 20군데요? 네. 똑같은 메뉴로. 산채. 네. 산채. 아니요, 근데 맛있었잖아요. 생선 좋아하시잖아요. 네, 맛있었어요. 3일 동안 20군데를 가서 같은 메뉴를 드신 네. 거예요? 고문 아닙니까? 그 정도면 이건 먹방이 아니라 네, 나 그것도 고기도 안 주고 나물만. 너무한데요?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보통 먹방하면 네. 찌는 거 먹고 가잖아요. 네. 저희는 오히려 빠진 것 같아요. 오히려 빠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했을 수 있을까요? 3일 동안 네. 너무 풀만 먹다 보니까 제가 풀을 다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네. 풀떡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눈이 욕조가 되셔가지고 풀떡까지. 야 그래도 뭐 그렇죠. 맛은 있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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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회 먹고 식중독. 아 식중독 걸렸어요? 회 먹고? 아, 예. 아 진짜요? 회를 저번에 언제 먹었더라? 엊그제 먹었죠? 식중독 걸렸어요? 왜 우린 멀쩡한데 왜 혼자 먹 친구가 워낙 몸이 약해요. 아 그렇구나. 아 여기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면역력자로 알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뉴타TV 검색하시면 지금 이 무대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요. 채팅 치시면 저희랑 소통도 가능하니까 다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팅 많이 많이 쳐주세요. 자, 또 우리 판타스틱 분들 제가 궁금한 것도 물어봐도 될까요? 네. 네 분이서 그 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도 같이 먹는데 메뉴를 정할 때 누구 중심으로 메뉴를 정하나요? 아 대표님이요? 아니야 그럼 너무 악당 대표님이야. 대표님한테 그렇게 선택권이 별로 없고 약간 저희 둘이서 네. 목소리가 큰 사람이 네. 있다. 아, 제가 막 소리 질러요. 먼저 네 먼저 뵙고 네. 지난번에 저 먼저 나오는 세네 시에요. 오늘은 순대국 먹고 싶다. 오늘은 순대국 먹고 싶다. 네. 아니면 뒤 가다가 꽂히는데 제일 첫 번째 꽂히는데. 야 근데 거의 우리 막내분들이 정하시는구나. 아, 네, 맞아. 그냥 긴장이에요, 때문에. 그냥 말하는 데도 막 울리통이 막. 네, 굉장히 성량이 좋으세요.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야, 알겠습니다. 자, 우리 판타스틱 분들한테 또 질문 있으신 분, CD 드릴게요. CD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 질문 있으신 분들. 같이 춤 한번. 네, 같이 춤추자고요? 어떤 춤을? 어떤 춤을? 같이 춤을 추는. 필살기야? 프리스타일? 아니 프리스타일로? 그러면 신나는 음악가는? 음악이 뭐 준비했죠? 다음 기회에요? 네 다음 기회에 아니 막 질문하라니까 춤을 시켜요 다들 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CD 우리 판타스틱에 CD 받아가실 수 있고요. 더블비 CD도
드린다고. WBCD는 어떤 건가요? WBCD는 저희 둘이 나와요. 그러니까 판타지의 유닛이 WB인 거예요. 오, 야, 너무 이쁘게 나온. 저희 누구죠? 대체 저희. 안돼 안돼 누구죠? 저희가 약간 첫 앨범이라서 이쁘게 네, 이쁘게를 원했어요. 이쁘게 찍어가지고. 아, 근데 너무 이뻐요. 근데 누구죠? 야, 진짜 이뻐요, 근데. 근데 의상을 보시면 저희가 힙합 발라드인 줄을 잘 모르세요. 안에 보시면. 네. 건투 선수처럼 컬을 입고 나와가지고. 오. 생캔처럼. 오. 아, 진짜 이뻐요. 와, 너무 이뻐요. 사진 너무 잘 나왔어요. 노래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안에 노래가 몇 곡 들어 있는 거예요? 두 곡 들어 있어요. 두 곡. 잠이 하나랑 연. 연이 무슨 연이죠 이게?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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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연. 자, WB 이거 CD 받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 있으신 분들,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 아, 네. 그 수록곡 짧게 좀. 아, 수록곡 소개. 아, WB 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공연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잠이 하나가 어떤 곡이에요? 아니, 그거 곡 소개. 곡이 그 곡 소개. 아, 잠이 하나가 타이틀곡인데, 잠이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만지작만지작거리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약간 신세대의 사람을 약간 써가지고 요즘 카톡 많이 하시잖아요, 문자보다. 약간 카톡을 주고받는 막 프로파일, 약간 프로필 이런 내용도 나오고 약간 반복되는 사운드의 발라드여도 약간 귀에 딱딱 꽂혀요. 그래서 많이 들으시기 좋을 겁니다. 요즘 겨울에 듣기 좋다고 주변에서 잠이 하나 듣기 좋다고 연락 오거든요. 주변에 소문 많이 났죠. 네. 아, 그리고 진짜 뭐지? 잠이 안 오실 때 들으면은 졸려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실 때 잠이 안 와요. 자장이 들어주세요. 졸린 거. 아니, 현수 씨 목소리 들으면 안 졸릴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졸려요. 잠이 안 온다고 했는데 모두가 다 왜 자고 오냐고. 너무 졸려요. 아, 멜로디가. 이따가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이따 잠이 하나 공연할 건데 여러분 잠이 안 듭니다, 다들. 자, 지금 의자 올라가 계신 분들 좀 내려와 주시고요. 이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내려와서 봐주세요. 자,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 어느 네, 한 분씩 이상형 한번 말해 볼까요? 한 분씩. 저는 뭐지? 외적인 것 좀 확실한 남자가 좋아요. 막 어영부영하는 것 말고. 그리고 키가 정작 화가지로 제가 뿅 안기는 남자를 좋아. 뿅 안겨요. 아. 뿅. 네, 이렇게 훅 제가 안기는. 뿅 안길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잖아요. 네, 원고 선수 정도.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걸로 말할게요. 이상형. 아, 제 이상형은 몸이 큰 남자예요. 제가 이렇게 덩치가 있다 보니까 저보다 더 덩치가 있어서 저도 뿅 안길 수 있는 남자. 다정다감하고. 아, 대체 뿅 안기는 게 뭐죠? 제가 노래 잘 부르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노래 잘 부르는 남자. 되게 아. 막 담담하게 막 다들 떨면서 막 네. 있잖아 막 이러면서 부르는 남자들 있잖아요. 부끄러워 네. 막 솔직해가지고 막 이러는 모르는 거야? 야, 그런 남자가 좋다고요? 네. 그런 남자가 좋아요. 아, 막 덜덜 떨면서 불러야 되나요? 그러니까 막 순수 막 가창력을 뽐내는 네. 이런 게 아니라 네.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나 너한테 지금 네. 떨려 뭐 이런 거. 어려웠나 보다 이게. 무서워서 떠는 거 아닐까요? 저 이런 이상형 처음 들어봤어요. 몸 큰 남자, 몸 큰 남자. 몸 큰 남자, 몸 크고 잘 떠는 남자. 저를 한 손에 이렇게 슉 들어올 수 있는. 잘 떨었는데 이제 막 수전 쪽으로 덜덜덜덜 떨리고. 저 앉을 때 떨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딱 말은 남자다운 남자인데 네. 가부장적인 건 싫어요. 오, 가분 네, 남자다운데 리드 할 수 있는 그런 남자다운 남자인데 나만 있을 때 부드러운 남자. 오, 부드럽고 이제 좀 뭔가 막, 네. 반대되는 네. 이미지죠. 낮잠이. 아, 예, 낮잠이요. 아, 낮에는 저주고 밤에는 이기는. 밤에 왜 이기죠? 거의 밤에 같이 네.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저희가 스케줄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네. 스케줄이 늦게 끝나다
많이 약간 새벽에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아, 근데 아무튼 여기서 남자답다 하면 사람들이 가부성적인 걸 많이 생각하다 보는데 가부성적인 거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세대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가부장적인 것보다는 예, 뭐 여자 남자 차별 없이 다 같이 뭐 이해해주고 할 거 다 하고 그런 게 그런 스타일로 연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럼 아미 씨는? 네, 저는 눈이 예쁜 남자가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들이랑 저한테 하는 행동이 다른 남자. 오. 네, 저한테만 잘하는 남자가 좋아요. 다른 네. 사람한테 되게 잘해주는 거 언니. 아 그러면 안 돼요. 저만 네. 저한테만 잘해주고 다른 여자들한테는 되게 나쁜 나쁜 남자인. 나쁜 남자. 네. 근데 나쁜 남자 좋아하는 여자 많잖아요. 그런 남자. 아, 그래도 이제 그 남자는 저만 사랑하니까. 아. 네. 그래서 다른 여자들한테는 나쁜 남자고 자기 자신한테 착한 남자. 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기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던데 아까 어느 분 손 들지 않으셨어요?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청주 공연 좀 와주세요. 청주, 네. 청주에 공연 좀 와주세요. 청주요? 아, 저희 네. 청주 갔을걸요? 갔어요? 네, 질문 해주세요. 네, 앞으로 이제 스타되면 TV 방송도 많이 필요할 건데 욕심나는 예능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아, 예능 저희 현실적으로 욕심나는 게 있어요. 아, 잠깐만. 아는 형님. 아, 아는 형님. 네. 아는 형님. 오. 욕심나요. 오. 어울려요. 왠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떤가요? 꽃놀이 패. 어? 요즘은 꽃놀이 패라고. 꽃놀이 패 대세죠. 네, 꽃놀이 패? 네, 네 꽃놀이 패라고. 지금 TV가 없어가지고. 안정환 님이랑 서장훈님 안정재님 막 나오시는데 그게 이제 흙길이랑 꽃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흙길에가 엄청 고생하면서 여행 가는 거고 꽃길에가 엄청 호화로운 여행을 하는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런 예능 불 아, 우리 집도 TV가 없어서. 거기서 게스트로 한 명씩 걸리는 멤버가 나가기 하거든요. 네, 아. 그냥 혼자 나가는 건 싫어요. 약간 둘이 나가.